Al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신우와 올케 사이. Kylie. 어. Elderberry라고 들어봤어? 언니, 응? 내가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내가 베리베리, 크베리는 알지만 내가 엘더베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어, 비슷해. 그럼 뭔데? 가르쳐 줄게. 날아와. 그거 안 해? 먼저 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요즘 주위에서 아프다고 하면 내 가슴이 막 덜컹거리는 거야. 오래전에 내가 엘더베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열매라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구글로 설치해봤거든. 근데 신기한 것을 찾았는데 어느 분이 코로나 걸린데 콧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몸살에다가 막 설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엘더베리 2000mg 그리고 비타민C 2000mg 그거 이렇게 먹고 14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다 나았다는 거야. 또 어느 분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엘더베리 먹고 효과 보고 좋았다고. 그래서 나도 오늘 엘더베리 시럽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강 몸에 좋지. 그렇지. 엘더베리는 감기 예방에 정말 좋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거기에 면역력 시스템 강화가 되고 블루베리나 이런 보라색깔이 있는 것들이 안토시아닌이 있대. 이것도 같은 종류인데 보통 블루베리보다 이게 이 엘더베리가 3배나 더 많대. 엘더베리가 비타민C가 많대. 알고 있었어? 우와 언니 나 엘더베리를 오늘 알았어. 그치. 많이들 모르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많으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감기에 좋다고 유명하거든. 어? 그리고 엔타이아시드니 있어서 암 예방에도 좋고.
그렇지. 이거를 체에 걸쳐서 일단 다 붓고. 근데 이거는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먹을 수가 없대. 아, 먹기는. 그래서 여기서 국물을 꽉꽉 짜줘야 돼. 이제 여기다가 하니. 그리고 하니는 2컵 넣으면 좋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하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먹으면 안 돼. 한 살 아래 아이들은 아, 먹으면 그치. 안 돼. 위험하지. 그치. 위험하지. 모유맥이는 산모나 임신하신 분들도 먹으면 안 돼. 오, 근데 우리는 상관없네. 우리는 다 먹어도 되네. 그러니까 이 엘더베리가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드시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드셔야 돼. 아, 난 이게 수발이 된 거야. 이제 병에다 옮길게. 갑자기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뷰티풀. 한 입 먹어봐. 어때? 맛있다. 정말? 언니 먹어봐. 갈면서 양맛이 난다. 한약맛.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야. 매일 아침에 이거 먹고 이건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돼. 오케이. 수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묵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뭐 날짜도 적어놓고. 오케이. 오, 모델 같아. 언니. 올해는 감기 걸릴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그래, 이거 너무 좋아. 하루에 1 티스푼 매일 먹어봐. 그럼 면역력도 생겨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되고 정말 아주 좋은 시럽이야. 면역력 강화! 그래서 우리는 진우와 올케 사이!